이대준 특검해라! 저는 송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올림픽공원에 오랜만에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가을 날씨가 완연해서 만추의 그 완숙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에 그러나 저희 정부는 과감하게 우리 사병들의 인권 보호와 우리 부인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지급했고 사병들의 월급을 월 6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군을 제대하게 되면 1000만 원의 목돈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이렇게 연설할 때 저렇게 방해하는 행위를 청년들은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부터 뒷받침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품는 푸른 대한민국 불로민주당이 불로신경들이 왔는데 이해자들은 잠깐만요! 지구를 만들어서 이거냐! 저는 송영길입니다. 청년 미래의 시작 축하드립니다.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님의 축전이 있습니다. 김인지 사회자님께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년들의 꿈과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 꿈과 가능성을 키워나갈 때 우리 사회도 국가도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내일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2021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대독.